not lame the we too afraid to start the dreams that only came to pass them by. 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웨이포인트는 같은 장면을 똑같이 찍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GPS를 잡아가지고 같은 좌표로 가가지고 비행을 하지만 정말 정밀하게 똑같진 않아요. 많이 벗어나긴 하지만 드론 특성상 멀리서 찍는 드론이다 보니까 그 크기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찍기 때문에 그 차이가 거의 없어 보여요. 같은 곳을 다른 느낌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해 뜰 때 한번 찍고요. 해 질 때 한번 찍고요. 맑은 날에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겹쳐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절이 바뀌는 거, 눈이 오는 날, 흐린 날, 안개 낀 날 그런 날들을 섞어서 같은 곳을 비행하듯이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신기한 웨이포인트거든요. 웨이포인트가 있다면은 자신의 집 주변 혹은 자기가 자주 가는 풍경이 좋은 곳을 웨이포인트로 저장을 해놓고 반복해서 찍어보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족여행이라 해도 매번 같은 곳을 간다면은 그곳에 대한 기억을 계절마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륙을 하고요. Take off. Home point updated. 왼쪽에 있는 띵띵띵 거리니까 우선 뒤로 가고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웨이포인트가 활성화됩니다. 웨이포인트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더하기 버튼 있죠? 더하기 버튼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더하기 버튼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카메라의 각도, 높이, 위치 그 세 가지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높이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저는 지금 3층에서 날리고 있거든요. 3층에서 날려갖고 1m 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 지상에서 날리면은 지상에서 1m 뜬 걸로 기억을 하고 움직입니다. 좌표는 달라요. GPS를 잡는 거라 위치는 다르지만 높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3층에서 지금 1m로 떠가지고 비행을 했다면 1층에서 날려가지고 비행을 한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죠. 물론 센서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안 하고 멈추겠지만 같은 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1층에서 날릴 수도 있고 3층에서 날릴 수도 있다면은 1층 기준으로 비행을 하시길 바라요. 1층에서 3층 차이만큼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니까 사고는 안 나는데 3층에서 하다가 1층으로 가고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 꺽쇠를 눌러서 다시 메뉴를 부를게요. 메뉴를 부르고 메뉴를 줄이는 거는 이 꺽쇠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번 위치랑 2번 위치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높이, 카메라 각도, 바라보는 곳 세 가지를 다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는 동안의 행동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가 여기에서 1번을 했고요. 1번 해갖고 왼쪽으로 가고 위로 갔다가 내려오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고 포인트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갔던 행동들을 안 하고 1번하고 2번 사이만 갑니다. 그리고 3번을 할게요. 3번을 하는데 3번은 옆을 볼게요. 3번 이렇게 3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려면 여기 다음을 누르시고요. 다음을 누르고 전체적인 속도를 정할 수 있고요. 신호가 끊겼을 때 리턴톰을 할 건지 호버링을 할 건지 하강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비행 종료 시도 리턴톰을 할 건지 근데 저는 지금 지붕이 있어서 막혀 있는 상태라 호버링으로 바꿀게요. 요걸 누른 다음에 착륙, 시작 지점으로 복귀, 호버링 이렇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촬영이 끝난 다음에 호버링을 할 거고요. 설정을 다 하셨다면 고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맨 처음 시작한 1번 위치로 와서 시작을 합니다. 1번 위치에서 2번 갈 때 제가 한 바퀴도 돌고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갔어요. 하지만 그냥 옆으로 가죠. 두 번째는 옆을 봤습니다. 옆을 봤는데 저는 휙 돌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2번부터 3번 사이에 있는 행동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등속,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서 2번에서 3번을 바라보는데 그 사이는 똑같은 속도로 빠르게 돌다가 천천히 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고 간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웨이포인트를 찍어 놓으면 되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1번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동작이 있어요. 카메라 동작. 여기에서 촬영 시작. 사진 촬영이나 촬영 시작을 눌러 놓으면은 동영상을 녹화를 안 누른 상태에서도 녹화를 시작합니다. 제가 녹화를 끄고 촬영 시작을 했죠. 이 상태에서 1번에서 촬영 시작을 했고 3번에서 촬영 중단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면 다음 다시 고를 누를게요. 촬영 시작 2번 갔다가 다시 3번 가고 3번까지 다 간 다음에 촬영 중단 그리고 호버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게 다음 눌렀을 때 전체적인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설정 속도라고 있죠. 요거를 아래 발을 움직여갖고 얘가 얼마나 빠르게 갈 건지 느리게 갈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면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웨이포인트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장 후 종료라고 하면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불러올 때는 웨이포인트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보면 용지에 리스트가 적혀져 있는 것처럼 생긴 게 있죠. 요 네모난 걸 누르시면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 계속 바라집이라고 해가지고 제 집에 있는 웨이포인트를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한번 할게요. 선택하시고 다음 저는 20km로 날아가게 했고요. 신호 끊기면은 리턴 투 홈 할 거고 비행 종료하면 호버링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요 상태에서 고를 하면 저장되어 있는 높이와 각도와 바라보는 방향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상은 웨이포인트가 있는 드론 말고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를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하고 그 전에 있던 화면을 보면서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여기다 놓고 여기 마저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지금 진행시간 21초, 총시간 5분 그리고 1번부터 14번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1번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 총 1.7km를 갈 거고요. 지금 180m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줌이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장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 웨이포인트 특성상 웬만하면 조종기는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웨이포인트는 잘 사용한다면은 좋은 거고 못 사용한다 해도 손해볼 건 없어요. 웨이포인트가 있다는 거를 기억만 하시고 DJI 에어3에 관심이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첫 번째 노출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오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